윤여정의 참 어른다운 면모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상자를 위해 시상을 하던 순간이었다. 현지 시간 27일, 윤여정은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섰다. 오늘 할리우드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쁘다며 입을 연 윤여정은 난민을 지지하기 위해 가슴에 파란 리본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윤여정은 시상 전 작년 제 이름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한 소리를 했었는데 이번 남우조연상 후보들의 이름 또한 발음하기 쉽지 않다. 발음 실수에 대해 미리 사과해 말씀드린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고 웃음을 자아낸다. 웃음소리로 유쾌하던 돌비 극장은 이내 조용해졌다. 윤여정이 수상자 발표를 하던 순간이었다. 디 오스카 고스 투, 더 아스커 고스 투, 라며 오늘 뗀 윤여정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수어를 선보였다. 시선은 이내 남우조연상 유력 수상자이자 청각장애인 배우 트로이 코처에게 쏠렸다. 이후 윤여정은 트로이 코처의 이름을 발표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를 위해 코처의 이름을 미리 수어로 호명했던 것이다. 참석자들 또한 박수 대신 두 손을 반짝이는 수어로 트로이 코처의 수상을 축하했다. 영화 코다에 출연하며 남우조연상을 거머쥔 트로이 코처는 이내 수어로 수상 소감을 전했고 윤여정은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그를 위해 옆에서 트로피를 들고 자리를 지켜줬다. 트로이 코처는 놀라운 여정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카데미 모든 분들이 저희 청각장애인의 연기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며 이상은 모든 청각장애인 분들, 모든 코다팀, 그리고 모든 장애인 분들께 바친다. 우리의 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코차는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희 아버지는 최고의 수어 기술자다. 그런데 차 사고를 겪으신 후 목 아래부터 마비가 왔고 더 이상 수어를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아버지는 제 영웅이다. 너무 감사하다. 제 가장 큰 팬인 아내와 딸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힌 것이다. 트로이 코처는 이번 수상을 통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된 두 번째 청각장애인이자 최초의 남성 배우가 됐다. 코처가 출연한 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둔 주인공 코다 루비가 음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내용을 담은 음악 영화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